옆 사람, 아는 사람만 인사하지 마시고요. 지금 잠깐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앞뒤로 다 해주십시오. 앞뒤로. 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아직도 많이 와서 인사해주기만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네. 위원장님이 계셔서 국가 안보 전략전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든지 아니면 위원장님이 계셔서 대한민국 안보는 걱정이 없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자유한국당 제1차 국가안보전략당 지도부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국민 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연단 좌측편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국회에 대한 경례! 지금 다음은 순국선열과 혹영행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네,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행사를 위해서 모든 일정을 바꾸시고 격려해 주시고 주시기 위해서 오신 윤정표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 장군으로 국군 간호사관학교 교장을 역임하시고 지금 현재 여성가족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성남 분당갑 윤종필 국회의원이 나오셨습니다. 성주입니다. 성주. 유류 나누고 있는 이 한심한 자태도 도저히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이끌어주시고 하는 그런 중차대한 일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 든든합니다. 제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자유대한민국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런 걸 논하면서 이렇게 자리까지 마련하시면서 할 수 있는 걸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힘을 합해서 다 같이 열심히 우리 자유대한민국 지키도록 노력합시다. 다시 한번 지난 선거 때 많이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도 국가 지킴이에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평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남은 생도 그렇게 보낼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힘 합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 지켜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윤종필로님께 의정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라고 경례의 박수 크게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우리 국가안보전략단 임상수 단장님이 대체 누구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시간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임상수 사장님은 오래전에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로 계실 때에 포항제철 고 박태준 회장님한테 발탁이 되셔가지고 박태준 회장님께서 총리실에 계실 때 보좌관으로 13년간 그거를 모셨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난 저 꿈이 김태환 의장님, 중앙일보 의장님 되실 때 김태환 의장님의 권유로 우리 새누리당, 전 이제 새누리당 대표 언론지 새누리 비장 비전 편집장을 맡으셔가지고 5년 동안 또 해오시다가 지난 대선에 그 당 지도부 중에서 가장 핵심 지도부가 우리 국가안보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 의원들만 계셨는데 비의원으로는 유일하게 한 분이 우리 임상수 단장님이십니다. 거기에서 함께 하시면서 대선 조직으로 저희 조직이 약 한 2,500명의 그것도 지도자들로 이렇게 회원이 구성되다 보니까 당 지도부에서 이 국가안보 전략단의 조직을 해체하지 말고 임상수 단장님께서 좀 끌고 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네 지금 오늘의 임상수 단장님이 계시는 겁니다. 자 임상수 단장님 나오셔서 환영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신도 내시고 또 좋은 친교의 시간을 또 가진 그런 교회
나갈 길에 대한 생명을 주고받을 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